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날 영각의 건널목. 야, 이것도 전철괴담이네요. 뛰어들기 금지. 선로에서 뛰어들어도 바로 심한 고통이 시달린다. 뭔 소리야? 우와. 뛰어들기 금지. 선로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뛰어들어도 바로 죽지 못하고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요거구나. 바로 죽지 못한데. 더 끔찍하지. 바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바로 죽지 못하고. 이 꽃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죽음의 꽃인가 저승꽃인가 뭐 아닌가? 우와, 퀄리티. 촉시신사축제. 뭐 주인공도 더 이뻐졌어. 병원 진료 시간. 어? 얘, 야, 너 전철 타지 마. 너, 야, 너 얘 전철 타는 애 아니야. 헐. 커피 런치. 어? 뭐야, 깜짝이야. 쌍둥이 여동생이 건널목에 뛰어들어 죽었다. 아, 쌍둥이였어. 헐. 모든 것이 나와 똑같은 여동생. 와, 이거 시작 좋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괴기 탐정 뭐야? 나보다 조금 더 귀엽고 조금 더 고집이 셌으며. 아, 왜 문방구 포스터가 왜 이 모양인데? 상냥한 목소리로 날 언니라고 불렀지. 하지만 나는 3D 효과. 야, 이제 3D 효과까지. 여동생의 죽음은 슬펐지만 나는 쌍둥이라는 속박에서 해방된 느낌이 들었다. 해방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 따용날. 이 그림이 하나 생겼는데? 여동생 같은데? 꽃이 폈어. 그리고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꽃은? 낙서 같은 게 막 또 생겨있고. 그림자 비치는 거.
이봐 이 사람 연출도 나랑 비슷해. 여기 막 안개 끼게 계속 나오는 거. 뭐야 누군데? 어, 뭐야 뭐가 뒤따라 뭐 지나갔어. 얘도 아 꽃무릇 그러니까 저승꽃 맞죠? 얘 왜 자꾸 왜 내 주변에 어슬렁거려? 왜 꽃이 있어 여기 누가 죽었다는 소리죠? 뭐야? 저 꼬마애가 죽었나 보다. 어? 또 누가 뛰어들었나? 하지만 방금 분명 건널목 신호소리가 꺾였어. 헐. 경찰은 무슨 죄? 둘이야. 어떻게? 건널목 신호 소리가 들려. 이미 복구된 거겠지? 헐. 이거 그거 아니야? 아까 그 살인마 뭐. 키사라기? 키사라기 여기 왜 비치는 거야? 헐? 키사라기가 왜 여기 비치는 건데? 결국 이것도 키사라기 괴담이었던 거야? 동생. 저승열차. 그냥 계속 키사라기 여기였어요. 이 목 잘려 죽었나 봐. 어떡해. 어제 죽은 꼬마의 추모제 같은 거 하나 보다 여기서 위령제나 뭐 이런 거. 어제 죽은 사람이 가족인가? 좋은 곳으로 가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지 말아달래. 어?
데려갔어. 어떻게 데려갔어? 바로 데려갔어. 여기 있다. 헐. 우와, 이렇게 바로 한 번에? 헐. 야, 오죽 그 아저씨잖아. 뭐였네. 바로 그냥 한 가족이 됐네. 바로 저승의 한 가족이 돼버렸네. 야, 이렇게 순식간에 귀신이 많아졌어? 근데 이거 소리 줄였는데도 왜 이렇게 크냐 얘는. 우와, 꽃 폈어 옆에. 안개도 더 심해졌어. 기사라기. 동생이다. 안네. 사실은 내가 죽어서 기쁘지. 하지만 들어줬으면. 저주받은 전철에 치여서. 여기도 다 꽃. 정신을 차렸을 땐 모르는 역에서 헤매고 있었어. 어, 정말 안 들리는 거야? 안개가 짙은 아침이었어. 그날 언니가 나를 두고 먼저 간 날, 나는 혼자서 학교로 가다가 기묘한 소리를 들었어. 저기야, 전철이 대포를 지나가는 듯한 커다란 소리가 충격이었지. 그리고 나는 뭔가에 팔려 들어가는 것처럼 지는 그 건널목 안으로. 더 줄여볼게요. 소리가 아니, 겁나게 줄였는데도 거의. 뒤엎들고 말았어. 지금 사람들을 태우고 이제 곧 출발하려는 것 같다.
우리 여태까지 계속 함께였잖아. 그러니까 부탁이야. 언니도 같이 와줘. 내려가지 마.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우와, 표정 봐. 듣고 있었던 거잖아. 무시한 거잖아. 이은날 키사라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 귀신들 천지야. 동백꽃까지 폈네? 뭐야? 잠든 전우를 우리 집까지? 친구? 전우? 잠든 전우? 이루었네요. 뭐야 이거? 아, 뼈 목이 없는 거였구나. 그럼 뼈고. 할머니. 내가 여기에 어째서 뭐야 으이씨 같이 가자. 지훈님 어서 오시고요. 섬님 더빙 순발력 놀라웡. 언데이 투데이 하나. 절로 가래. 벌레 들어간다. 어째서 여기
미안해. 처음으로 눈동자가 제대로 와 시체 반입구래. 너랑 비교되는 게 싫었어. 네가 죽고 나서 쌍둥이들은 숙박에서 해방되었다고. 나를 데리고 가지 마. 해준 거야? 힝! 속아 찡! 그럴 리가 없잖아. 아, 얘 접을 리가. 고생하셨습니다, 메리골드님. 몇 명이 죽은 거야? 동생도 동생이지만 그 꼬마애도 장난 아니다. 한 방에 며칠 죽인 거야?
여기서 진짜 억울한 사람은 그 경찰 아저씨인데. 아, 탔어 경찰 아저씨. 이 아저씨는 뭘 잘못했어? 아, 물론 다 잘못은 없다지만 솔직히 그냥 저주받은 전철이 치인 거 밖에 없는 거잖아. 와, 나란히 앉아있어. 뭐래? 자, 이렇게 또 한 편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리즈는 아예 대화가 없네. 어? 뭐야? 이게 먼저였었던 거야? 아까 그... 그게 나중 거였고? 아... 야, 이거 지린다 이거. 와... 아, 난 그냥 그 순서대로 한 것뿐이야. 생전의 기억을 따라간다. 어? 생전의 기억을 따라간다?